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소희입니다. 오늘은 연휴의 첫날이거든요. 이른 시간이긴 한데 도로에 왠지 차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일찍 출발했어요. 10월에는 연휴가 많아서 너무 좋아. 이번에 추석 연휴도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꽤 오래 쉬었거든요. 참 회사를 안 가니까 또 이렇게 좋네요. 가는 길에 휴게소 좀 들렸어요. 날씨가 진짜 춥네요. 오늘 10월이 됐으니까 제 차에 영양제 좀 주고 갈게요. 제가 사실은 차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 차가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불스원샷을 넣고 나서부터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불스원샷을 3,000에서 5,000km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엔진 세정에 도움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키로수를 보고 이렇게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불스원샷을 넣어주고 있어요. 이제 가을이 돼서 또 주입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장거리 여행은 뭐다? 불스원샷! 캠핑은 뭐다? 불스원샷! 그래서 오늘 출발하면서 불스원샷 시그니처 제품을 주입을 하고 장거리 캠핑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불스원샷 제품을 주입을 할 때마다 약간 비타민 먹는 기분이에요. 저는 꾸준히 불스원샷을 넣다 보니까 엔진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그런지 확실히 차가 조용해지는 느낌이에요. 많이 먹어라! 한 방울도 놓치지 않겠어.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함께 떠나보실까요? 출발! 원하시는 유종을 현금으로 지불하시, 원하시는 주유금을, 할부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오늘 뭔가 옷 색깔이랑 깔맞춤이에요. 캠핑장 가기 전에 마트에서 뭐 좀 사서 가려고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에요. 이런 날씨에는 창문 열고 달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불스원샷 시그니처 제품을 넣고 달려서 그런지 뭔가 더 잘 달려지고 출력도 좋은 느낌인데요. 약간 기분 탓이겠지만 그래도 좋다. 아, 이 시골길 너무 좋다. 이 시골의 냄새도 좋고 시골의 평온한 느낌도 좋아요. 아침에 일찍 오니까 차도 없고 너무 좋아. 아, 얘 행복이지. 행복 뭐 별 거 있나?
여기 보이세요? 이 자리도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텐트 피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연휴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요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캠핑하기 진짜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진짜 집에 있을 수 없어. 오늘은 간단하게 유부초밥 싸서 여기 근처에 트레킹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걷고 도시락도 먹고 이러고 오려고요. 이 통이 불스원샷을 담는 원샷박스라고 하는 캐리어거든요.
차 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캠핑 나올 때 가지고 나오면은 간장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텀블러 큰 것도 꽂을 수 있고, 물이랑 맥주 이렇게 꽂아서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에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막 뒹굴어 다니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렇게 원샷 박스 이용해가지고 잘 정리정돈을 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 나올 때도 유용하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죠? 아까 불을 껐는데 열 전도율이 좋아서 그런지 불을 껐는데도 조금 탔어요. 캠핑장 근처에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 걸으러 가고 있어요. 물이 지금 한번 쫙 빠져가지고 완전 갯벌에서 사람들 막 조개도 캐고 있어. 야, 이거 나중에 못 돌아오는 거 아니겠죠? 이거 물을 건너야 돼. 여기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바다를 보면서 걷다 보니까 지난번에 통영에서 트레킹 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때도 막 바다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도시도 나오고 지나고 나서 추억할 수 있는 건 남아있는 영상과 사진으로 추억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영상을 어쨌든 올리니까 그 영상을 보면 그때의 막 감정들이랑 아 그런 생각들이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지나온 영상들도 다시 돌려보기도 하고, 또 매 순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와, 예, 너무 멋있어. 지금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는 건가? 이 암석이 되게 멋있어요.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조개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참 숲길을 걷다 보면 이제 다시 인도길이 나오고 마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캠핑장에만 또 너무 먹고 앉아있으면 소화도 안 되고 살찌니까 이렇게 가까운데 트레킹 코스가 있다면 걸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 아니 저기 있다. 뭐가 엄청 뛰어오길래 놀래가지고 봤는데 고라니인가? 왠지 엄마와 아기 고라니 같았어요. 저를 보고 막 뛰어오다가 사람인 걸 알고 도망갔어. 깜짝 놀랬어. 아이고 심장이야. 트레킹 나오니까 이렇게 동물도 만나네요. 역시 오늘도 나오길 잘했다. 아 근데 너무 놀랬어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여기는 진짜 이국적이에요. 우와, 장난 아니야. 아까 정성스럽게 만든 유부초밥이에요. 맛있다.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여기는 바다가 정말 고요해요. 아까 캠핑장에 있는 해변은 오늘 연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 약간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왁자지껄하고 약간 진짜 고아웃 같은 느낌이었어. 되게 축제 분위기였는데 여기 조금만 걸어 나왔는데도 여기는 너무 고요하고 사람도 없고 약간 여기 너무 고요해서 약간 무인도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생각해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나와서 내 시간을 가져도 좋고 또 사람이 그리울 때 캠핑장으로 또 거기는 또 거기만의 활기찬 분위기가 있어서 캠핑장 가서도 또 에너지를 얻고 지금은 또 고요하게 밥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나중에 물이 빠지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혼자 덩그러니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다음에 혹시 물이 빠지게 된다면 들어가 보고 싶네요. 밖에는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아까 막 폭죽도 터뜨리고 진짜 행복한 소리들만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날씨가 트레킹할 때는 되게 더웠는데 밤 되니까 쌀쌀하네요. 오늘 메시창만 해서 그냥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다 내렸어요. 오늘은 항정살을 준비했어요. 항상 캠핑 나오면 고기가 먹고 싶기는 한데 잘 안 먹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걷고 왔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죠?
밖에 폭죽 소리도 엄청나요. 약간 나가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지금 고기가 더 중요해. 진짜 맛있겠다. 고기만 봐도 행복해요. 진짜 맛있겠다. 술이 빠질 뻔했어요. 완전 차가워요. 엄청나다. 고기는 일단 깻잎에 싸서 먼저 먹어야 되겠어. 약간 매워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 너무 매워. 고기에 쌈에 싸서 맛있다. 오랜만에 고기를 먹으니까 여러분들께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아니 어릴 때는 정말 말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른 게 밥을 잘 안 먹었었대요. 어렸을 때 밥은 안 먹고 과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밥을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도 조금 마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체질적으로 이 마른 게 난 원래 먹어도 살이 안 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먹는 족족 살이 찌더라고요. 제가 체질이 마른 체질이 아니었나 봐요. 그게 어떻게 느꼈냐면 얼마 전에 추석 연휴였거든요. 추석 연휴에 내내 삼시세끼를 계속 많이 먹다 보니까 몸무게가 진짜 먹고 나면 올라가고 먹고 나면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 4일째 됐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삼시세끼를 먹으면 안 되겠다. 진짜 어렸을 때는 저는 제가 마른 체질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약간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회식이 있었는데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고기를 먹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회식 불참을 했어요. 이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고기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고 요즘 사실은 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어느 날은 제가 영상에 나오는 내 얼굴이 약간 너무 약간 두꺼비처럼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식단 관리를 하거나 약간 한 주 동안 좀 덜 먹은 날 있죠. 그런 주는 영상을 이렇게 딱 보면은 얼굴이 조금 갸름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식단 관리도 잘 하고 있고 야채나 이런 걸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음식만 그냥 단순하게 굶거나 다이어트 약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살을 빼거나 관리를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항상 약간 정신 건강 자체를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고 먹는 것도 조금 프레쉬하게 먹고 너무 폭식하지 않고 좀 운동도 병행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살이 조금씩 빠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막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막
막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아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러면서 또 적게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꾸준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 꾸준히 조금씩 매일매일 뭔가 나의 이런 계획들을 좀 도장 깨기처럼 해나가면은 되게 내 건강에도 좋고 요즘에는 워낙 인스턴트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밀키트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조금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은 굶었거든요. 어제 저녁을 회식을 불참을 하고 굶고 그리고 오늘 고기를 먹으니까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하면서 먹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고기가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관리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오면서 불스원샷을 넣고 왔었잖아요. 이것도 정말 주기적으로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딱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고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불스원샷을 넣어주기도 하고 실제 제가 장거리를 정말 많이 뛰어요. 주말마다 캠핑 여기저기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 불스원샷 제품을 넣고 했을 때랑 예전에 제가 안 넣고 했을 때랑 확실히 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국내에 정말 다양한 엔진 세정제 브랜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딱 불스원을 생각을 했을 때 캠핑 브랜드를 비유를 하면은 헬리녹스, 힐레베르그, 아크테릭스 이런 제품들이랑 약간 비슷하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이런 아크테릭스나 이런 제품들은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세계적인 브랜드고 누구나 다 검증을 하고 따봉을 외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불스원 하면은 검증됐고 안전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니까 이런 제품을 믿고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 몸관리를 하면서 또 차가 있으신 분들은 캠핑 다니고 장거리 여행 하실 때 불스원샷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같이 사용해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할 이벤트도 준비했답니다. 오늘 그냥 이 이벤트를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퀴즈예요. 그냥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오늘도 퀴즈를 세 문제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맞추실 수 있도록 제가 쉬운 문제를 제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국내 대표적인 엔진 세정제 브랜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이 말씀드렸죠?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중 엔진 세정 효과가 뛰어나고 여기에 청정 분산제가 더 많이 들어간 불스원샷의 신제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오늘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 영상 앞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세 번째는 불스원샷의 시그니처와 그리고 아이고! 세 번째는 불스원샷의 시그니처와 그리고 요거 뭐죠, 여러분? 원샷 박스죠? 이 원샷 박스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주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아, 불스원샷 시그니처 제품은 불스원 몰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 원샷 박스도 불스원샷 시그니처 제품을 구입을 하면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스원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랑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스원샷 시그니처 제품을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퀴즈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선점을 통해서 이렇게 불스원샷 시그니처 제품을 보내드릴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일단 고기를 먼저 마저 먹을게요. 다 식었어요. 어제 굶었는데, 오늘 어제 회식도 안 갔는데 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맛있게 해서 그런지 오늘 정말 맛있다. 사실은 여기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 구워 먹을 거예요. 황정살 너무 맛있어. 이제 밤에는 날씨가 완전 초겨울 날씨예요. 너무 추워. 반바지 안 돼요. 무조건 긴팔에 긴바지 입어야 되겠다. 아,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다니. 오늘 뭔가 일찍 출발해서 되게 하루가 길고 심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도시락도 싸고 트레킹도 갔다 오고 또 저녁에 맛있는 고기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호다닥 갔어요. 저는 이제 씻고 와서 잠자리에 들도록 하려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 어제도 완전 꿀잠 잤어요. 매번 잘 자긴 하는데 어제는 정말 잘 잤네요. 꿈도 안 꾸고 엄청 푹 잤어요. 근데 확실히 올해는 추위가 더 빨리 오는 기분이에요. 어제 자는데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침낭을 엑스라이트 400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딱 그 400 쓰기에 날씨가 딱 괜찮았던 것 같아. 이 캠핑 오면은 항상 새벽에 깨는 것 같아. 제 약간 출근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되게 주말에도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 습관이 진짜 항상 그 시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출근하는 시간에. 뭔가 늦잠 자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오늘은 아침에 커피 대신 붓기차를 먹어주고 있어요. 붓기차는 그냥 약간 붓기 완화에 도움되는 차인데 호박이랑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되게 고소하고 약간 둥글레 차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요즘 매일매일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아침에 차로 시작하니까 또
약간 몸이 정화되는 느낌?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아직 좀 다들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 진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제 거의 밤에도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옆 여기다 이렇게 햄핑 단지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지금 시간이 7시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른 아침은 아닌데 아직 주변에 다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고요하게 티타임을 가져야 되겠어요. 다 밝아졌다. 이번 주도 알차게 잘 쉬다가 갑니다. 여러분 모두 잊지 않으셨죠?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는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 뿅!